이 맵은 그지 같은 게 저게 지도가 안 보여. 지금 144입니다. 뭐지? 길이 아닌가 봐, 여기가. 뒤는 줄기가, 아, 뭐야. 아, 젠장. 저주. 와,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피하라고? 아, 잠깐만. 이게 144라서 이 모양이야. 피할 시간이 없어요. 이 게임을 어떤 정신 나간 놈이 2.5배속으로 하냐고. 피할 방법이 없는데. 저주가 에스트 못 먹는 거구나. 아니, 이게 정상적인 난이도가 아니잖아요. 독은 화면, 화면 꼬우는 거 같은데요? 노트딜 없는 것 같고. 저걸 어떻게 피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또 미로 같은 맵이라서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네. 악! 아이고, 참, 내 길도 안 알려주고. 악!
조금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딜은 또왜 이렇게 세?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지도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대체 길이 어디야? 아, 뭐 어떻게 나가는 거야, 여기? 아우. 극혐이네, 이거. 저긴가 보다. 뭐야, 길 찾기 은근히 또 차네. 길 바로 찾았죠? 별거 아니죠? 브금이 없다고요? 브금 있는데. 브금이 작아서 잘안 들리나? 이 지역 브금이 너무 작은가 보네요. 뭐야, 왜, 우와, 춤춘다! 님왜 춤춰요? 아니, 저 미친, 아니, 저 정신 나간 양반은 왜 춤추고 있어? 이제 브금 나오죠. 띵가띵가 거리는 거. 장렬의 파이어 댄스. 뭐야, 이 보스 그냥 여기서 활만 찍찍 쏘면 끝이야? 오 엄마야. 아이 뭐야? 아이 뭐임? 아니 저기요? 예고가 없으시네. 아 뭐임? 아니 왜 날라오는 거야? 잠깐만. 아 진짜. 아, 내 체력. 저거 날라올 때는 반대로 굴러서 피해야 되나? 아니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헤드샷 보너스 같은 거 없나? 보니까 쟤는 머리도 없는 거 같은데.
아, 젠장. 아, 저 준비 동작이 있네. 근데 2.5배속이라서 뭐 눈에 뵈지도 않네. 죽었네. 아야. 아니 좀 아무리 봐도 이 게임 2.5배속으로 하는 건 미친 짓인 것 같아. 그냥 밑에서 잡을까? 근데 밑에서 잡으면은 저거 땅바닥에 불 지르는 패턴 절대 못 피하잖아. 저 패턴 이거는 위에 가야 피할 수 있어. 아유 저거. 아니 옆에도 봐야 되고 위에도 봐야 돼? 저거 피하는 게 너무 빡센데. 아니 애초에 이거 2.5배속이라서 이렇게 졸라 어려운 건데. 구르기로 다 됩니다. 근데 저거 여러 발 날라오는 거는 구르기로 와 못 피하지 않을까? 아 잠깐만, 저건 여러 발이잖아. 구르기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저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저걸 어떻게 피해. 보스전은 2.5배속 못하겠는데. 그냥 2.5배속이라서 답이 없는데 이거. 아, 그 위에 화살빛 뿌리는 패턴 안 뜨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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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떴다 또 떴다. 또 떴다. 한 번 더. 아. 아, 또 한 번 더. 아, 참네. 에, 좀 더 하면 잡을 수 있긴 하겠다.
이게 밑에 춤추는 양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저 꽃도 봐야 돼서. 거기다가 스태미나도 봐야 되고. 두번 굴러야 될것 같긴 한데, 아직 타이밍을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패턴에 나오는 거라서, 패턴 자체도 몇번못 봤어. 아, 피했는데. 아, 잠깐, 한번 더. 깨겠는데? 피해! 피했다. 드디어 처음으로 피했어. 두 번째 타는 맞았지만, 피해! 한번 더! 완벽하게 피했다. 피해! 한번 더! 아, 이번에 맞음. 피해! 한번 더! 아! 피해! 윽! 빌어먹을. 개어렵네, 진짜.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아요. 스태미나 신경 써야 되고, 꽃 신경 써야 되고, 춤추는 애 신경 써야 되고, 에임도 신경 써야 돼. 아, 미친. 망했는데. 다시 할까? 벌써 반피인데? 아우, 저거는 한번 꺾였다 날라오는구나. 뭐 알아도 못 피하지만. 아, 저거 피하기 너무 어렵다. 아, 미친. 패턴 너무하네. 피해. 아니, 아우, 빠르게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든데. 에이미, 에이미. 에이. 안에 그냥 위로 갈래.
화살 데미지가 다른가? 36. 이거 화살 데미지 따로 표시 안 된다. 그냥 아까 거의 다 잡았으니까 계속 이대로 해봅시다. 최장. 아니, 꽃, 와, 꽃딜 들어오는 거랑, 엇박으로 들어오면은 못 피하지, 임마. 아, 젠장. 저거 밑으로 내려와도 거기 딱 꽂히네. 거의 다 잡았는데 아까 엇박 든 것만 아니었어도. 아 인마 다시 할까? 안녕. 에 괜히 키 헷갈리니까 좀 내려가지 말자.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체력도 없고. 뭐 일단 해볼 때까지 해보자. 아니, 저렇게 엇박으로 달라면 어떡해. 꼬면 아래층으로 내려가라, 이건가? 살만한 게임이요? 뭐가 있을까? 아, 근데 세일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제일 길게 하네. 내일 오전 10시까지요. 무태오실? 건전? 건전 샀으면 살거다 샀네요. 아야! 빌어먹을. 으악!
미친 엇박. 피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 아, 젠장. 그래, 보스는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피할 수 없는 패턴을 쓰는 게 당연하군. 악! 2.5배속인데요. 너무 그지 같은데요. 아니, 전에 망치랑 칼 쓰는 내가 패턴이 복잡해서 어려웠습니까? 그냥 2.5배속 졸라 빨라서 어려웠지. 똑같아요. 악! 하, 저주 걸렸어. 아니, 저 마지막 패턴 이게 어려워요. 이 패턴 언제 날라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이씨, 저 패턴만 나오면 피하겠는데 저 패턴 나올 때 옆에 꽃도 같이 때리니까 답이 없어요. 맞아야 돼 그냥. 80이 많이 땡기는 거랑 데미지 차이는 별로 없네. 아, 맞다. 나 미니 사야 되는데. 샀나? 미니 샀던가 기억이 안 난다. 미넛인가? 미니. 미닛 맞지? 아! 아, 저렇게 숨어 어떻게 피해. 에이, 이 게임 기본이 안 돼있네. 방금 봐봐요. 에휴, 위에서 화살 떨어지는 거 피하는데 꽃. 하긴 2.5배속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야. 브이싱크를 하드모드로 만들어 놓은 개발자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아닐까.
240프레임 썼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아, 참네. 찾아보면 잘 안 나온다고요? 이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이 잘 없지 않을까요? 원래 30 고정이라고요? 아, V싱크 끄면. 아, 진짜 개발할 때 그 프레임을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개발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으악! 아, 미친! 야, 방금 가불기였잖아요. 매번 연속 들어오네. 세 번까지 잘 피했는데. 아, 이제 세 번이 아니지. 다섯 번이었지. 구르기 다섯 번을 정확히 했어야 했다. 저거 화살 떨어지는 거 밑으로 가도 못 피해요. 저거는 밑에 있어도 구르기 해야 돼. 타겟팅. 괴롭히는 법 공부. 아! 어, 탱고 오브 데스. 나왔다. 어, 헬로, 웰컴. 했던 말 또 하네, 이 양반. 할로우드 블러드.
테미널 이전이 빨라집니다. 메이저 신. 이거 얼마나 주지? 한번 볼까? 많이 줄것 같으면 이거 좀 사가고. 어디 있지? 이거지. 2000? 안 사. 인마이 사기꾼이네. 허미. 2000짜리 4000에 파네. 순 나쁜 놈 아니여. 안사 꺼져. 이제 저기 막혀있는 곳으로 또 가봅시다. 능력치 찍을 수 있나? 찍을 수 있네. 할로와트, 맥스 포인트, 아니, HP 포인트. HP. 맥스 HP. 스태미나 리젠 증가. 체력이 최대 체력일 때. 소울 플레임 에센스. 3% 확률로 리필. 아머 증가. 반사딜. 크리티컬. 스태미나 증가. 딜 증가 찍는 게 편할까? 딜 증가, 방어 증가? 똥개. 댄서즈 렉. 그냥 유불이래요. 이게 안 잡아도 스토리 진행이 되는 걸까? 아니면은 어딘가에 스토리에 쓰이는 걸까? 잘 모르겠구요. 위에는 뭐 없나? 뭐 없나 봐요. 오, 아이 젠장. 이런 게 어딨어? 일단 위에 갈 길이 있으니까 가볼까? 한발님 반갑습니다. 스파이어 던전 키. 스파이어 슬레이. 다른 게임도 2500깰 거냐고요? 아니요. 여기가 아니군. 오, 아니, 똥겜.
있으면 하겠냐고요. 우와, 야야야. 아,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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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25배속 부태? 아이, 그냥 저씬 포기할래. 응, 꺼져. 저도 안 먹어. 너 가져. 잠겨있다. 이 게임 길찾기가 이 꼬라지라니까? 헐. 코룬, 시오룬. 신을 20% 더 획득합니다. 개꿀. 스파이어 키 여기 얘기하는 건가? 여기 스파이어잖아. 에라이. 어피나 경험치 단위입니다. 둘 다죠. 다크 소울에서 그랬던 것처럼. 엠병. 길찾기 그지 같네 이 게임. 길 잃었다. 어떡하죠?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다 잠겨 있는 것 같은데. NPC를 만나야 되나? 예, 재밌었고요. 알테프사. 아니 뭐 어떻게? 오. 으. 에, 덤벼. 아, 덤비지 마. 아, 아이, 진짜. 허미. 이 게임 방어도 많이 찍어도 세겠지. 아니 미친 어쩌라는 거야. 아니 어쩌라고요. 저기 불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저기도 길이 없어요. 아야. 정식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라고요? 게임 볼륨이 작은가?
왜 첫번째 타격은 못 막았지? 에, 관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체력 없는데? 나 지금 불 보고 다음 방에서 포션 다쓴 거야? 대단하군. 아, 불을 안 보고 갔구나. 불 옆에서 불 쳐다만 보고 갔네. 야, 와봐. 와봐. 피를 봐야 죽었어? 오소이. 어딜 때리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제 잔상입니다만. 잔상입니다만. 야, 너도 일로 와봐. 와보라고. 와, 쟤 백스텝도 한다. 쟤. 엥? 나 샹들리에 맞은 것 같은데, 지금? 아우, 깜짝이야. 저거를 바로 떨어뜨려야겠다, 샹들리에를. 자살했다. 오늘도 배속입니다. 아니, 제가 칼 들고 뛰어오니까 회피는 해야겠고, 회피했더니 샹들리에 깔렸어. 저마 중갑 입고 뛰어다니는 거 봐. 아! 꼭 피를 봐야 썩었어? 이 게임은 발차기 같은 거 없나? 개꿀, 팀킬. 저기 옆으로 가서 위에 길이 있어 보이죠? 보이기에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숏컷 같은 거 없나? 전에 여기로 가다가 죽었었지.
아, 여기서 쇼컷 만드는 거구나. 에이, 참. 있을 건다 있어. 빠른 이동도 있고, 쇼컷도 있고. 아, 쇼컷 열었으니까 불 보고 가자. 게임이 어려워도 기본적인 건다 해주고 어려워야지. 에베베, 너활 없지? 이래서 큰일은. 아, 여기도 이걸 이렇게 하는 쇼컷이구나. 뭐 이거는 어떻게 뚫어야 돼? 밑에서 활쟁이 맞춰야 되나? 맞춘 거 같은데? 아닌가 봐. 벽에 꽂혔는데 저런 소리가 나요? 아니, 속도가 왜 저렇게 빨라? 저쪽 한조 내려야겠네. 아이씨. 이런 게 어딨어? 라인하르트 인성질하네. 이 한조는 잘하는데. 아, 미친. 근딜 울어요. 뭐야, 이게. 하여간. 내 신. 이렇게 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구나. 한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가서 바로 사다리 타자. 아까 사다리 바로 탔으면은 쟤한테 안 떨어졌을 텐데. 레벨업. 이제 여기서 얘 뒤통수 때릴 수 있지. 야끼! 이놈 시키. 여기 아무것도 없어.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아무것도 없으려나?
그냥 이거 빛나는 화살 얻기 전에 여기 올수 있다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샹들리에 이용하는 기믹이 있는 것 같고. 불 어디 있을 것 같은데. Oh, hello. Are you lost? Surely that must be it. Where are my manners? I am Nira. And I fear that I am stuck here. I suppose it is not such. 뭐래 능겨. 마, 한국어 뭐리나. 마라카노. You must be thinking naive fool of me. I'm sure 뭐시기. 아, 모르겠다. 한국이었으면 한국말을 해야지. 헉, 엄마야. 놀랬음. 여기는 숏컷인 것 같죠? 그러면 저 위에 뭐가 있길래 여기 숏컷이 있는 거야? 죽어라! 뭐 있는데? 아니 근데 세이브 포인트 없이 이게 나온다고? 키 크시네요. 왜요? 님 뭐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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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아 제발요, 나 세이브 못했다고요. 님. 순간이동하는 해골이다. 아 미친. 뭐야 저건. 수심. 아하,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아, 이거 사실 2.5배속이라서 못 피하는 거임. 아하, 아이씨. 춤춘다. 변신하나? 아이씨, 그럴 줄 알았다. 아이. 쥐불놀이 잘하시네요. 아이 미친. 아니 여기서부터야. 에이 또라이구만 이거. 게임 수준 봐라. 저기 위에 숏컷 같은 거열수 있나 본데. 아야. 아이씨. 극혐이네 진짜. 아까 롱사다리 그쪽에 쇼컷인가? 아닌데 저기도 불 없는데.
저쪽에도 불이 없기는 똑같아요. 저 뒤쪽에 망치로 깨면은 쇼컷이 나오나? 아닌데. 아, 그냥 이 페이지에 넘어가면 안 되냐. 이거 꼭 이래야 돼. 얘는 진짜 2.5배속으로 안될것 같은데. 다른 것도 문제지만 이게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여기 아닌데. V싱크를 끌 필요가 있다. 여기 보세요. 옳지. 여기가 더 빠른 길이네. 설군님 반갑습니다. 이거 알탭 한번 해주면은 이게 이 게임의 원래 속도지. 이거 원래 배속해도 못 잡아 이거. 아이, 왜 다섯 번이야? 랜덤인가? 아씨. 아직 얘 패턴을 모르잖아요. 변신하고 나서는 패턴이 그대로인가? 그냥 강화 패턴만 있나?
뭐야, 저거 구르기로 안 되나? 어우씨. 직사기 아니네. 저거는 구르기로, 구르기 무적이 없나 보다. 저 스킬은 반대로 굴러야 되네. 으악! 반대로 굴러야 된다고 방금 입으로 말했는데. 근데 굴러서 뒤잡는 거는 약간 버릇 같은 거야.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 아 미친, 다 맞았네. 아, 또! 또! 잡기 짜증난다. 이 게임은 그 다른 소울류 게임처럼 가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구르기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구르기 누르게 되는데. 이 게임은 점프도 없잖아. 정방향 구르기. 굴러서 뒤잡을 때가 많다 보니. 아니 근데 확실히 2.5배 난이도 차이가 엄청 크긴 크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판정이 좋아지나봐요. 와, 왜 이렇게 세? 카운터 판정인가? 와, 아씨, 못 봤어. 시야 밖에서 왔어. 다 맞았네. 죽었네. 아 짜증나. 느리니까 왠지 좀 짜증난다. 뭔가 이 속도가 원래 속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프레임 자체가 더 부드러워져서.
그냥 이 게임에 왜 V싱크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2.5배속 진짜 얄짤없네. 얼른 깨자. 또 앞으로 굴렀어. 죽어 좀. 잡기만 조심하면 좀 할만하겠지?
신장 6대 담았네. 들어와. 하하. 저거 찌르기 진짜 빠른데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약간 운빨로 피하는 느낌인데? 으악, 제발! 이걸 2타 욕심이. 찌르기 패턴 진짜 빠른데. 스태미너 관리하고. 들어와. 아, 젠장. 내 방패. 침착하게 쓰면 한 대 때리는 건데. 침착. 아으, 3, 4, 피하고, 때리고. 그냥 이제 활 들어도 되지 않을까? 게임 소울 플레임 건틀렛. 건틀렛도 무기인가봐. 소울 플레임 어택을 사용할 수 있음. 영혼 불 건틀렛 스태미나 엄청 많이 드네. 3타 쓰면은 절반 넘게 날라감. 아닌가? 검도 마찬가지인가? 아니네, 확실히 맞네. 거의 두 배 가까이 맞네. 오브도 옆에 띄워놓을 수 있음. 'She took them from me. I gave her life, and she took them from me. She ran into the garden with my legs, and now I'm without hope. Victim to a leader. 레더 하우 어쩌고.
유심 캡앱, 캡앱을 도와줄래? 이 양반한테 다리 주면 되나 보다. 예. 오, 땡큐, 트래블러. 서쪽의 가든으로 가서 다리 가져왔어요. 어, 블레스 유 트래블러. 택 디스. 크라운 오브 손즈. 드디어 난 자유야. 자살하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내가 다크 소울을 너무 많이 했어. 뭐야, 진짠데? 아씨. 뻔했다. 다리는 원래 멀쩡했던 거 아닐까요? 일단 불 보고 다시 올라와서 저까지 마무리합시다. 뭘 먹었지? 뭐 이상한 아이템 먹은 것 같아.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지? 마운드 오브 저거? 이거구나. 매시브 경험치 많이 주네. 아우, 끔찍해. 이거 왜 궤도 안 알려주지? 궤적? 궤도? 칸리스 뭐지? 아, 모자라고 겁나 세네. 새로운 지역 왔다고 이렇게 세? 궤도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건 버그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나? 피차겠지? 피차네.
큐. 아 뭐야 아니 죽겠네 이거. 어디 불 없나? 나 체력이 어디 근처에 불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죽으면 이 먼 거리 다시 와야 되잖아. 왜 불이 없냐? 아씨. 아 죽고 싶지 않아. 아 낙뎀으로 죽었어. HR고님 반갑습니다. 아씨 다시 가야 돼. 여기 옆에 아직 못 가는 곳이겠지. 칼 들고 싸우면서 가자. 어우 백스텝. 아니 왜 이렇게 센데. 한 마리 잡는데 포션 두 개 먹었어. 리치도 길고 공격도 엄청 빨라. 지금 레벨에 오는 곳이 아닌가? 일단 아이템으로 레벨업해서 피 채우자. 얘들은 활로 잡는 거구만.
근데 활 스태미나 너무 없다. 얘또 뒤에서 때리면은 백스텝하고 때리지. 기도하러 왔니? 얘도 상인일 것 같은데. 고기. 라지 익스피리언스를 주는 레벨업 하는 거 35,000원에 판다. 일단 레벨업 하는 거 나도 하나 갖고 있어. 에센스 오브 필스. 피 깎였을 때 저거 써야겠다. 저런 아이템 아끼면 끝도 없어서 빨리 써야 돼. 그나저나 여기 불 있는데, 아 뭐야 이건. 너버한 거 아니야? 너버한 게 맞습니다. 어떻게 잡으란 거야 저거? 진짜 활로만 잡아야 되나? 건방으로 도저히 못 잡겠는데. 활로 경직 들어갔을 때 조금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절로 가요. 발로 잡는 거 조금만 적응되면은 훨씬 쉽게 잡겠다. 역시 좋은 무기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술이지. 허접. 근데 좁은 데 있으면 어떡하지? 저거랑 칼로 싸우는 거는 좀 미친 짓인 것 같은데.
굳이 좋은 데다가 제가 들어있진 않네. 이게 전공법이 아닐까? 두 마리는 좀. 비겁하다니요. 그런 칭찬을. 아, 이제 레벨업인데 괜히 포션 먹었네. 쟨또 뭐야? 어떻게든 저 패턴을 캔슬을 시켜야 될. 튀자. 무슨 패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망치자. 틀수 있을까? 자살하고 나면 멋있 검은 거 나와요. 됐다. 드디어 불. 불 찾았으니까 아까 걔한테 한번 패턴 보죠. 여기서 제 칼로 잡는 거좀 연습해볼까? 근데 저거 말도 안 되는데. 너무 센데. 일단 비벼야 되긴 한데. 활로 잡는 거에 비해서 별로 이렇다 할 메리트가 없네. 아, 힐해주네. 또라이 아니야, 이거. 얘네들은 왜 파티 풀하냐?
이제 누가 잠복인지 모르겠군. 아씨, 째려고 했는데. 아니, 공속에 리치에 뭐 데미지에 뭐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네. 극혐. 빨리 최고야. 돈좀 쓰자. 비싼 걸로 줘보쇼. 35,000 있어야 레벨업이야? 레벨도 쭉 올리자. 위에 올라가서 레벨업 하는 게더 좋았을 텐데. 저 찌르기에 맞았네. 얜 그냥 까불지 말고 활로 잡읍시다. 패턴이 너무 사기야. 이거는 건틀렛으로 태우는 건가? 거의 다 잡았는데. 불에서 진짜 응? 진짜 조금 왔는데 벌써 포션 다 쓰고
아, 저거 범위가 너무 상이야. 정신 나간 리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거 타고 올라가면서 가시 피하는 기믹인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힐라힐라님 반갑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니까 더 쉽네. 너무 멀리 가서 죽는 것 같은데, 이거 체력 쿠션 먹자. 너무 멀리 왔어. 먹는 소리 맛있는 거 봐. 왼쪽 탐색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아저씨, 갑시다. 오라이. 오라이. 모르면 죽어야지. 뭐야 이게?
아니 왜 제가 때려? 극혐. 하, 야야야야야. 너무 아파. 일단 위로. 안 돼, 잘못 썼어. 젠장. 아까 그 영혼 다 잃어버렸지. 그래도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두 번 당할 순 없지. 엥? 얼마나 긴 거야, 이게? 별로 안 기대. 쟤 또 나왔다. 갑자기 분위기 잠입 액션. 아, 또 죽을까봐 무서운데. 갑자기 또 깨시 있는 곳으로 가는 거 아뇨? 아, 그래도 타야지 어쩌겠어. 아저씨 출발. 오라이.
이게 아닌가 봐. 이게 맞냐? 아니 미친! 저게 왜 맞아? 제발요. 저도 잡고 가자. 신 확실히 많이 주긴 해. 얘들 잡아서 레벨업 좀 해놓으면 편하겠지? 한조 메타. 아아. 레벨업이 가까운데 포션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래의 부름. 얘도 잡을 수 있을까? 뒤에서 활 오지게 쏘면서 자살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 개도답게. 아니 최소한의 반응할 시간을 줘야지.
이거 대체 뭐 하는 패턴이야? 저런 패턴이구나. 대신 아니야, 저거에 신경 쓰는 순간 지는 거야. 관심 꺼야 돼. 원래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불이라도 어디 있을까? 없겠지. 야, 소원해봐. 답은 활. 활이다. 활. 나이닝님 반갑습니다. 아, 저주 받았어. 저주받을. 개득. 얘 때리면 또 위에서 소환하겠지? 밑에서 이제 불 보고 다시 올라오면 되겠다. 내려간 김에 저것도 쓰고. 아 맞다, 나 혹시 레벨업 할 거 아직 남아있나? 아, 레벨업 할 거 남아 있었구나. 꾸몽님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자꾸 레벨업하면 되겠지. 또 때리면 위에 나오겠구만. 언제까지 새들만 봐야 되냐? 불방구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보스가 있진 않을 텐데, 보스는 좀불 옆에 있어야 되지 않나? 분위기가 고조되는 걸. 위에 뭐가 있길래? 100원. So you have here the call. 저 부름을 들었나? You have cast the shadow of death. All who stood in your way were vanquished. And your humanity lost. I do wonder, little lamb. 떨어질 수도 있나? 안 되네. 보스전인가? 뭐야, 죽었어. 더벨 101. Unanswered. In search of meaning. As a piece of peace consumed. So Bell Seeks Redemption. 헐, 검을 쪼개서. 더 퍼스트 바더
첫째 아빠. 아씨, 왜 이렇게 쌤? 두방 컷인데? 다크소울에서도 검 두 개 들고 설치는 설리번 센세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구만. 아 뭐야 이건 또 뭐 빔을 쏴. 아저씨 빔 쏠 수 있으면은 칼은 왜 써요. 와 칼 던진다. 아이 미친 빔. 칼로 방심하게 만든 다음 빔을 쏩니다. 얘 너무 센데. 건방패라도 있어야 할 만할 것 같다.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 저 위에 종 있는 것도 기믹일 것 같은데. 아우 졸라 쎄. 알핌. 얘도 패턴 꼬라지 보니까 이거 또 변신이구만. 이거 딱 봐도 얘도 2차전 있네. 개 어렵다. 아, 안 돼. 상검이라서 한번 가드해도 그 다음 공격 맞음. 터져요. 빵. 우와우. 딜타임은 줘야죠 아저씨. 매너 게임 합시다. 이거 활 써야겠다.
와. 뭐야? 허접이었네? 변신을 하네? 텍스론 왕좌. 아, 회차해야 돼요? 아이, 그지간에. 내 새끼. 다음 주인공이 또 저거 잡아야 돼? 아, 게임 이름값 하네. 레벨업 많이 해놓으면은 제가 세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알렉산더 쿠즈마노빅. 비밀 보스 다 잡아야 최종 보스가 바뀌어요. 프로그래밍, 아트, 애니메이션 다 했음. 고생하셨소. 뮤직이랑 사운드 디자인이 다르네. 뮤직은 배경음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사운드는 사운드 이펙트 같은 거? 폰트 디자인, 테스팅. 샘프로그 타일러 메서스 리바 세브린 RTF 아이스드 이거 빨리 못 넘기나? 에, 뭐, 게임 만드느라 고생하신 분들 일업인데. 다시 하면은, 맵 다시 열어야 되나? 맵 다시 열면은 좀, 너무 귀찮은데.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되면은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시제이 스트리트맨. 레벨이 계승돼요. 존벨. 신. 아니, 테스터 이름은 왜다 띄워놨어? 하긴 뭐, 누군 띄우고 누군 안 띄울 순 없었겠지. 스페셜 땡스, 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유 스페셜 땡스의 유를 넣는 게 굉장히 상투적이지만 그래도 좋다. 땡스 포 플레잉. 이제 D 엔드 뜬 다음에 거기에 물음표 뜸. What?
Sure, name. 컨티뉴하면 이제 레벨 계승되고 다시 하는 건가? 제 몸통 박치기 할때 나오는 그 아이콘이랑 똑같네. 왜 갑자기 머리가 떨어져요? 이디저 브로큰 벨. 레벨 49. 아이템도 계승이 되나? 아이템은 계승이 안 되네. 아이템은 다 썼어야 했구나. 아닌가? 이거 튜토리얼이라서 아이템이 그대로인가? 아니, 근데 왜 튜토리얼도 다시 해야 돼? 이놈식. 또 타오르는 법규들이 날아다니는군. 왜 전에 있던 불은 안 먹어졌지? 피가 깎여 있어야 먹을 수 있나? 그냥 체력 채우는 거구나. 저 불타는 게. 저기 위에 가서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이 맵에 돌아오는 방법이 있나? 활 들고 여기 다시 돌아오면 될 텐데. 아니, 근데 이걸 레벨은 똑같아도 보스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새끼. 월드 이즈 크루엘. 월드 이즈 셀피쉬. I will try to bring you. It will prevent, but will. It will. But will. 내 새끼. The world is broken. 아니, 아까 했던 말이잖아요, 아저씨. 이 게임이요? 예, 재밌습니다. 근데, 뭘까, 이 선뜻 추천하기 어려운 느낌은. 여기 다시 들어갈 수가 없네. 활도 지금 없고. 아니, 데드셀 느낌은 아니에요. 데드셀이랑은 약간, 다르죠.
데드셀은 약간 스타일리시한 느낌이고, 요거는 단순하다고 하면 맞나? 에, 불 어딨어? 불. 여기 있다. 이제 종료합시다. 다크소울 해보셨으면은 다크소울 느낌이라고 하면 할 텐데. 아유, 어쨌든 엔딩 봤네요. 아이, 히든 보스는 넘어갈까요? 뭐, 암튼 재밌었는데요. 좀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된 느낌이네요. 저게 찐보스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